지금 장점 얘기해 주셨는데 약점은 뭡니까? 이재명 후보? 아,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? 아, 물론이죠. 솔직하셔야 됩니다. 아니, 제가 보는 단점이에요. 네, 네. 근데 이제 본인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여러 사람의 이 보내는 메시지, 텔레그램 너무 많이 봐요. 근데 그럼 어떤 일이 있냐? 예. 오늘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가기로 했던 예, 것이 예. 이런 2, 3, 4 사람이 막 보내면 네.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이런, 그러니까 아, 흔들려요? 흔들릴 때가 있어요. 어허. 내가 나쁘게 말하면 귀가 좀 얇구나. 근데 좀 팔랑팔랑하십니까? 그치? 근데 좋게 말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을 아, 청취하는구나. 기울이는구나.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좋게만 보지 않는 게 빨리 결정해서 집행해야 돼. 저 입장에서는 속 터지죠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총괄본부장 입장에서는 아니 또 누가 얘기를 한 거야 밤 사이에 뭐 이런 건 있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본다는 측면에서는 뭐 나쁘진 않겠죠. 이거 큰 단점 아닌 것 같은데. 큰 단점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 되겠습니까? 아니 또 묘하게 칭찬을 하나 더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. 네. 이번 대통령 누가 됩니까? 이재명 후보가 되죠. 이재명 후보가 됩니까? 예. 확신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정도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불리한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. 서너 번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. 특히 마지막에 야권 단일화는 정말 아주 결정적 변수였는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 이 정도의 박빙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뭐 대단한 발판이 있는 거죠. 저는 이 정도면 막판 중도 부동층이 올라타면서 1.5% 정도 이기지 않겠나. 아, 1.5%포인트 차이로 승리? 진짜 박빙 승리인데요. 저는 이번에 당일날도 뭐 피말일 거라고 봅니다. 근데 그 박빙이긴 해도 반드시 이긴다? 네. 하하. 트렌드가 좋아요. 아, 흐름이 좋습니까? 네네.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인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? 제 운명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면 예. 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? 총괄본부장으로서. 그래서 그냥 아마 우리 당 지도부와 저는 이제 사퇴하고 아. 네, 조용히 이제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게 될 겁니다. 네. 하하.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시장 도전하십니까? 아, 그 얘기 물어보려고.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때가 타서 아~ 네. 저 생각이 좀 있는 건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죠?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거는 이제 너무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거라서 아~ 네. 그만큼만 하셔도 충분히 욕심은 드러납니다.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우상호는 공동 운명체입니다. 네. 여기까지 네. 남은 시간 선의 경쟁해 주시고요.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민주당 선대위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.